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하드한 일이라 그런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뒤처졌어요. 그러다 보니 칭찬과 욕중 욕을 더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안간힘을 썼는데 결과로는 안 나왔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뭔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근데 문득 이대로 그냥 있으면 그렇게 평생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인생이 정말 좋은 건가?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더 나은 길을 위해 인생의 배수진을 쳤죠. 둥지 없는 새가 위험해도 멀리 갈수 있잖아요. 그만두면 무엇을 할까? 문득 생각난 게 군대 말년휴가로 폴란드, 덴마크 여행 간 것. 정말 잊지 못했던 추억. 그게 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답답한 이곳을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늘리려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 점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을 현실에서 만나는 건 어렵잖아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만나면 어떨지. 그래서 세계여행을 떠났죠. 여행하면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한국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게 된 거, 부모님 보라고요. 아들, 이렇게 여행했어. 돈 많이 벌면 이렇게 여행하자. 비록 영상 편집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영상 잘 보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 들을 때면 힘이 나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홍보는 좀 했지만 여튼 덕분에 영상을 끝까지 만들었네요. 자, 이제 Q&A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SNS로 받은 이번 여행 질문들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 머리 몇달 기른 거냐? 제 주변 지인들이 예수 아니면 거지라고 부르던 그긴 머리. 확인해보니 2018년 9월 29일부터 길렀네요. 왜 길렀냐고 물어보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길러보겠어요? 유튜브 수익? 없어요. 제발 제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아, 이말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보통 인스타그램 스토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에 영상 올렸다고 홍보합니다. 합치면 한 200명이 봐요. 근데 그만큼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치, 너무해.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제 유튜브 영상들이 다큐멘터리처럼 너무 무난하대요. 뭐, 이해합니다. 영상 재밌게 만드는 게 먼저죠.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 고등학교 친구들 두달 전에 만났는데 그 중에 가끔씩 영상에 이상한 댓글 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피라미드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이상한 채팅도 하더라고요. 다른 지인들도 보는데. 니네 성인이야. 적당히 해. 관심 주는 게더 낫다고 하는데 니들은 그런 관심 받고 싶어? 니네 회사나 가족한테 이런 댓글 단다고 보여줘? 총 비용, 퇴직금 플러스 그동안 모아놓은 돈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5개월 동안 1,400 썼네요. 항공료 플러스 숙박비 포함. 여행하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사람으로서의 힘을 키웠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적어도 과거의 나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된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첫 번째, 태국 코팡안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한달 동안 붕대한 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태국 끄라비 가는데 호텔에만 있었지. 다른 데에서도 제대로 못 놀았지. 두 번째는 이집트 우버 사기 플러스 거지 소녀 때문에 피 흘린 거. 이미 영상으로 올렸던 건데 갑자기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대어 확인해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이! 안본 분들은 제 채널에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봐주세요. 가봤던 최고의 나라가 어디냐? 전두 나라를 뽑습니다. 덴마크, 폴란드죠. 이두 나라는 과장 좀 보태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조국. 덴마크는 비싼 폴란드, 폴란드는 싼 덴마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가 가장 싫었냐? 솔직히 다 좋은 나라였는데. 굳이 뽑자면 이집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말하는데 저 이집트 좋아합니다. 물가가 정말 싸고 친절한 이집트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아랍 음식 어떻게 생각해? 전 전생에 아랍인이었나 봐요. 아랍 음식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 케밥충입니다. 야, 5유로면 그 돈으로 뜨끈한 케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이건 지금까지도 동의합니다. 사실 돈 아끼려는 것도 있었지만 덴마크에서 돈 아끼려고 한 끼만 먹을 때 65크로나 케밥으로 때웠고 독일 라이프치히 가서 처음 먹은 것도 케밥이었어요. 여행 계획 어떻게 짰냐? 일단 가보고 싶은 나라들 리스트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현지인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랐죠. 진짜입니다. 물론 현지인 친구가 없어도 간 나라들이 있어요. 여행 지역 순서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부터 중간에 태국에서 덴마크, 터키에서 캐나다로 크게 움직이긴 했네요. 그리고 나라마다 랜드마크 가는 날짜만 정하고 다른 곳은 그날마다 오늘은 여기 가야지 하고 정했어요. 이렇게 여행 Q&A 끝.
여행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아 길거리에 쓰레기통 별로 없는 거 빼고 웬만하면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음식만 먹어야지 하고 다짐하는데 두 달 주기로 한식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식당 가잖아요? 하...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티니지 티니스 갔을 때 호텔방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아랍어 방송 보니까 되게 신기했는데 채널 넘기다가 KBS 월드가 나오더라고요. 뮤직뱅크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오랜만에 한국어 방송 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인의 DNA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길었던 제 세계여행 총 정리했습니다. 정말 긴 꿈을 꾸었네요. 그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제가 갔던 곳 겹치면 한번 영상들 봐주세요. 그럼 안녕!